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희 2022년 이제 이민년이 또 다가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민년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, 이민년에 우리 GT분들 운세를 좀 여쭤볼게요. 그래서 GT분들 전체적인 운세를 좀 여쭤보기 앞서서, 우선 GT분들의 성향이나 특징은 좀 어떤지, 성향 먼저. 근데 이제 보통 보면 GT들은 밤에 태어나면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야행성이잖아요, 네. GT들이. 그리고 야가요. 근데 낮에 한낮에 태어나면 지가 활동을 못해서 은둔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게을르고 성향들이 좀 이렇게 좀 자기 소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인 GT예요. 1월, 2월 달에는 사실상 먹을 게 없으니까. 1월 달은 먹을 게 많잖아요. 곳간에 많고. 2월, 3월, 4월, 5월 달까지, 6월 달까지는 먹을 게 없잖아요. 왜? 들판에 곡식들이 없고 심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럼 그때 보면 그분들은 조금 좀막 움직여야 되고. 7, 8, 9, 10, 11, 12, 12월 달, 1월 달까지는 또 들판에 곡식도 있고 광에 곡식도 익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어떻든 좀 성격이 좀 느긋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. 뭐다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렇다는 얘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GT분들의 좀 전체적인 이민년의 좀 운세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보이는지. 뭐 지하고 범하고는 같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제 사람하고 부딪히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. 금전과 재물이 무척 좀 늘어나서 좀 취직도 빈번하게 또 이루어지는 형국이고요. 또 연인 관계에서도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형국이니 저기 괜찮을 것 같은데 부모하고 부딪히는 걸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. 예, 부모와의 부모 형제지간에 부딪힘이 내년에는 많이 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. 이분들은 내년에 뭘 조심해야 되냐? 건강. 예. 갑자 생은 내년에 건강이 가장 뛰어나고 뭘 조심하셔야 돼요? 물. 물 조심. 예. 그리고 내년에 조심하셔야 될게 사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사고 수도 있다는 예, 거죠. 내년에 사고 수도 있습니다. 아홉수에 겹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무에무덕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다른 건 없어요. 그 부부 금술, 그렇게 부부간에 파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분들이 또 살아가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서른하나 뜬 성주에 투자를 잘못하시면 망해요. 아, 51세 이때 예, 네, 투자를 50할 때. 그러니까 잘 투자를 하셔야만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. 이사를 가지고 싶으면 1, 2년 있다 가시고, 또 집을 사시고 싶으면 또 1, 2년 있다 사셨으면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.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. 부부의 공방이 가장 위험한 형국이고, 부부의 공방이 위험하다면은 이혼수가 이혼수.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행운년이 됐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자손의 또 근심이 무지무지하게 따라다녀야 되는 수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내년에는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고 무해무덕하게 해운년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생각되고요. 금전은 아마 작년 올보다는 더 올도 괜찮고 내년도 괜찮고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. 이게 아무래도 GT분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또 삼재가 또 들어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치는 좀 형이 좀 많이. 그렇죠. 내년에는 이제 몸으로 지금 어떻든 같은 야행성이니까 밤에 뭐 어떻든 다 그렇다고 해서 야행성 동물은 아니지만 범도 밤에 움직이고 쥐도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럼 사람이 밤에 움직일 때는 많은 게 부딪히고 장애물이 많잖아요. 그렇다고 보면 많이 다친다고 볼 수도 있고 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GT분들한테 선생님 이제 한 말씀 또 해주시는데, 이거는 아무래도 띠랑 나이만 보관한 거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찍으면서 어느 분들은 뭐 댓글을 보니까 돈이 있어야 땅을 사지요. 뭐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요. 뭐 그리고 터무니없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12지간에 12띠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보편적인 운세지 다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는 운세는 아닙니다.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1월 성신에 찾아오시면 생년월일을 가지고 오시면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. GT가 올해 삼재니까 삼재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,
이 삼재풀이를 한다면은 GT분들은 언제 해야 되는 게 좋을지. 삼재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춘 때 하시든지 동지 때 하시든지. 근데 저는 입춘 때 하는 것보다는 동지 때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유. 네. 동지가 모든 절기에 네. 그 마지막 절기이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행운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. 동지가 지나기 동짓날 하면은 삼재풀이는 더더욱 잘 나간다고 저는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